애기가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데, 애기도 NC 소프트 카카오 들고 있는데, 이런 걸안 사고 인버스를 산다고? 애기한테 물어봐. 그쵸? 왜냐면, 이 애기가 하는 얘기가, 주식시장에서는 전부 애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시세 앞에서 착한 애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시세를 따라가게 돼요. 네, 침판지 교육을 시켜서 너 강한 종양만 찍어. 그러면 원숭이가 더 잘할 거예요. 아니, 세상에 뒤로 빠꾸하는 놈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어딨어. 인버스 가진 분들 억울해하지 마라. 추세가 한번 나오면 그 방향으로 상승은 오래 가. 하락 추세는 짧어. 조질 때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고, 서서히 오래오래 상승하는 거야. 그건 여러분 시장을 오래 봐서 알잖아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애기한테 물어봐, 애기. 애기, 이게 초상권, 이게 큰일 났네. 300만 원 드리겠습니다, 광고료. 내가 300만 원 줬어요. 이제 계좌 300만 원 이제 불어날 거예요, 이제 광고비. 여러분이 애기도 계좌 잘 만들어가지고 모델로 보내세요. 아셨죠? 광고비 드릴 테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연구원이,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강 사장이 왔습니다. 이 티셔츠를 사서 입으세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진짜, 오메, 황소가 그냥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 장이 싸납지 않아요? 이렇게 싸나운 장이 올 때는 단타도 잘 돼요. 코덱스 인버스 2X 때린 애들, 니들은 이 티셔츠를 사고 마음 바꿔라. 푸르딩딩한 색깔 가지고 사입지 말고. 그런 애들 보면 옷을 입은 거 봐도 푸르딩딩하고, 이 빨간색이 들어가야 돼, 빨간색이, 강세장은. 알았어요? 예, 마음을 바꿔 먹어야 돼. 현재 당신의 계좌 잔고는 당신의 친구 5명 평균과 같다. 부자 친구 옆으로 가라. 이번에 이제 책 나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책 속에 들어간 한 구절이에요. 이제 작가 중에서 그냥 작가가 아니죠. 제 책은 절판 작가. 책 사면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게 돼요. 스스로 책 자체에서 10배씩 올라가니까. 10배, 어떤 건 20배도 올라가죠. 그렇게 올라가서 책한권 사가지고 시급 보고. 어떤 사람 그래서 10권씩 사요. 책으로 장사를 하는지, 재테크라는데. 예, 하여튼 제 책은 재테크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부는 친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친구의 눈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거나 안 되거나 한다는 거예요. 책 데이트에서 요 조금만 들려줄게요. 세계 최고의 부호 워렌 버핏의 성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버핏은 탁월한 투자 감각으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데요.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수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상의 인간관계였습니다. 버핏은 대학 시절부터 인맥 관리에 철저했는데요. 처음엔 원래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다가요. 후에 콜롬비아 대학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버핏이 누구보다 존경하던 증권 애널리스트인 벤저민 그레이엄과 데이비드 도우드가 모두 콜롬비아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 벤자민 그레이엄이 교수만 한게 아니라 펀드도 운영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펀드 투자자들. 버핏이 그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밑에 들어가서 또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 보니까 고객을 많이 알게 됐죠. 버핏이 처음에 돈이 있었나요? 돈을 자기한테 투자해 준 사람이 누구 때문에 인맥이 맺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부러 찾아 나서야잖아요.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려면 해야죠. 선생을 찾아서. 아, 인터넷에서 보면 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인터넷만 뒤지다가 살게 될 테니까. 자, 조금만 더 들어봐요. 콜롬비아 대학으로 옮긴 뒤에 바로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수학했고, 그레이엄 교수를 통해서 수많은 성공한 비즈니스맨과의 인맥을 넓혀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버핏의 앞길에 큰 도움이 되었고요. 한 사람의 성공은 결코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만능이 아니며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본인의 능력 외에도 외부의 도움에 의해서 좌우되곤 합니다.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 사업 파트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 버핏이 그레이엄에게 주식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인맥까지 인수받았단 말이에요. 부잣바를 만나서 부잣바에게 주식 공부만 생각하지 말고요. 부잣바가 이루어 놓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신의 한수 같은 사람은 내 VIP 강의 열심히 듣다가 전문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과 비즈니스하고. 그래서 돈도 벌잖아요. 좋은 선생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그냥 인터넷 보면 다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도 오프라인에서 진짜 백인 가르쳐주지,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시세의 비밀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아셨죠? 이게 뭐냐면 주식도 친구야. 좋은 주식하고 놀아야지 나쁜 주식하고 놀면은 방조가 되는 거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코덱스 인버스 2X.
3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60%, 삼성전자 플러스 28%, 종합지수 플러스 50%, 50% 수익률 났는데 삼성전자 28%니까 삼성전자는 종합지수보다 못한 바보죠. 그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뭐 올라왔다고 껍적대고 있어요. 그날 내가 공매도 쳐버렸어요. 저번에 좀 며칠 한번 양산 안 하니까 시끄럽더라고요. 에이, 공매도 난 쳐먹어버리라고. 그랬더니 뒤로 빠꾸 해가지고 돈이 생기더라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약 90% 다 무료 추천 드렸죠. 카카오 무료 추천 드렸죠. 카카오는 건 100% 났죠. 자, 주식도 어떤 주식 친구하고 놀 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자 아빠가 얘기한 삼성전자는 약해. 그러니까 내가 추천한 셀트론이나 카카오, 네이버 같은 거 얼마나 수익 났어요. 한번 쳐볼까? 네이버하고 캐코 뭐 이런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내가 무료 추천해준 거. 비교 차트를 한번 딱 보아서 수익률로 계산해야 되겠죠. 배열 영역에서 동일 영역으로 해서 등락 비교로 해서 CJ는 뭐 말할 것도 없이요. 예. CJ는 대박이죠. 이거는 한마디로 3월 19일부터 가면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 종합지수 CJ는 빼고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네이버 같은 거 봐야죠. 네이버는 70%대 왔네요. 그죠? 셀트로는 90% 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료 추천한 것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아마 더 많이 갔을걸요. 이건 110% 갔어요. 삼성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죠. 뭔 종합지수보다도 못한 것들을 데리고 노는 것은 천연기념물들이라. 종합지수보다는 잘 나가는 놈을 사야 됩니다. 그게 상대강도 강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기본은 배워야지, 기본은.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이 중요하고 결국 종목을 잘 잡는 것도 주변의 친구들이 인버스 얘기하면 나도 인버스 사요. 주변의 친구가 카카오 얘기하면 같이 카카오 사요. 카카오 사면 친구를 보면 돈을 먹었다면 카카오 따로 사요. 근데 인버스 사가지고 친구들이 전부 뭐 나라가 뭐 경제가 어렵고 유튜브 또 이상한 거 본 사람들 있잖아요. 아 뭐 문재인 계속 퍼져가지고 말이야. 나라가 위험해. 그런 사람들 있죠. 지금 나라가 위험하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래 유튜브도 잘 봐야 돼요. 유튜브도 다 친구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매 순간 선택이 여러분의 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종목 선택, 친구 선택,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도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아무나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무엇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망치게 하느냐면 주변에 친구들이 하나 따라하기 때문에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대가리들이 다 비었어. 근데 여기 두들겨보면 다 골았어, 대가리들이. 통통 골아가지고 인버스 사고 하는 놈들 머리를 통통 때려보면 완전히 골았다고. 네가 분석한 게 아니잖아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잖아요. 그냥 그 증거가 여기 종목 잠정에 보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따라하고 있는지. 그치? 개인 투자 단체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인버스 아직도 사고 있잖아요. 떨어지라고. 하이닉스 다 매도했는데 매수. 난 반대로 해 이거 하고. 아 인버스는 저 선물이 없더라고 저 종목. 인버스 때리는 건 뭐죠? 인버스가 있으면 공매도 차리고 싶어. 인버스 때리는 게 선물을 매수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강한 종목. 지수를 이끌어주는 강한 종목을 매수하면 되죠. 근데 지금 지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면 장 무지하게 가버려가지고 금방 끝나. 그래서 멀리 가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세게 가버리면요. 지수가 많이 떠가지고요. 돈 안 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뜨고 저러고 있으니까 막 큰 돈들이 들어와서 지금 삼성전자 사느라고. 여러분 삼성전자 아까 봤죠? 종합지수보다도 못한 거예요. 종합지수가 50%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28% 올라갔어. 그래도 삼성전자 사랑할래? 난 삼성전자가 이뻐 죽겠다. 1번 한번 눌러봐. 삼성전자는 그래도 나 인버스 이거 사는 놈들 이거 뭐야 집단화잖아 이거 봐. 개인 집단화가 일어났잖아 이게. 네 생각이냐 말이야. 남들이 사니까 따라하는 거 아니야? 결국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 아니야. 코로나가 2차 감염이 나와가지고 지수가 한 번 더 들어올 거야. 이런 예측이잖아. 결국 투자가를 망치게 한 건 다 예측이야. 자. 예측을 사용한 투자자는 망한다 쓰세요. 예측을 사용한 투자자는 망한다 쓰세요. 인버스는 예측이잖아요. 코로나가 번져서 한 번 더 쌍바닥 잡을 거야. 야 외바닥으로 가면 안 되니? 안 되겠어? 그러면은 예측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대가리를 다 비워야 돼. 좋은 종목을 따라가야 되고 좋은 친구를 따라가야 돼. 돈 번 친구를 따라가야 돼. 돈 번 계좌를 따라가야 돼. 자 보면 우리는 매매에서도 보면 고수님들의 매매가 있잖아요. 고수님들이 계좌를 볼 수 있죠. 이게 계좌잖아요. 이런 계좌를 볼 수 있는 고수들 옆에 가서 이들과 같이 하면 돼요. 보세요.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해도 상승하는 종목에서 매매하잖아요.
하락하는 종목에서 어떻게 매매가 됩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에서 매매라는 카카오도 매매했잖아요. 물량님이죠. 여기 보면 이노와이를 매매했죠. 매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기 사가지고 여기다 때리고 또 내려오니까 또 사고 또 때리고 또 매매를 여러 번 하죠. 자, 보세요. 이게 왜 매매를 여기서 카카오도 2017년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때리고 내려오니까 다시 사서 다시 올라오니까 또 때리고 분할 매수 여러 번 하고 이해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좌에 수익난 고수들 곁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또 특강도 하잖아요, 제가. 그다음에 이번에 차트 강의도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시세 원리. 이 주식은 마음의 사업이잖아요. 마음을 완전히 그 제가 개비해 드립니다. 팍팍 닦아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괴자를 하이타이 뿌려 가지고 빨래핀으로 팍팍 비벼서 때를 싹 밀어내지 않으면 그 더러운 계좌에는 절대로 돈이 안 벌려. 청소해야 돼.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특강 이용하셔가지고 공부하십시오. 요번에 부자아빠님이 또 차트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예전엔 일주일 만에 다 끝냈습니다만은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그것도 또 같은 기간에 VIP 혜택도 같이 받으시면서 문자도 같이 받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요번에 마련했으니까 좋은 강한장에 좋은 종목들 많이 담아가세요. 포트폴리오 새로 교체하시고 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포트폴리오 교체만 하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쭉 갖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 특강 있는 거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금이 작으신 분들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금 작으신 분들 활용하시라고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오셔가지고 많이 오셔가지고 특강 많이 들으세요.